네가 뭐 하기로 했냐 하면 시에 시비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섯 문장 중에 몇개 자신? 그거부터 꼭 해오라 했죠. 여섯 개 중에 몇개 자신? 일단 말하기만 몇개 자신? 말하기는 다 자신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무슨 색깔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죠. It is red. It is 줄이면 It's red. It is 줄이면 it가 돼요. 점 찍고 s 하는 거죠. It's red. It's red.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복화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치? 계속해서 무슨 색깔이니? 그렇죠.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yellow. It's yellow. It is yellow. It's yellow. 오케이. 또 색깔 물어봐요. 색깔 되게 궁금한 것 같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 is white. It's white. It's white. It's white. 네, 그렇죠. 말하기는 공략대로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color 한번 써볼까? color. color 어떻게 쓰면 되죠? C-O. 잠깐만, 잠깐만. C-O-L. bingo.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hat도 한번 써볼까 여기? what도 한번 써볼까? 그렇지. W-H. 오케이. 우 소리 났지? 그다음에 얘는 흐 소리 나는데 흐 소리가 힘없어서 사라졌지? 그럼 무슨 소리 나왔어? 아트 소리 났잖아. what. 그러면 얘는 What잖아. What. 빨리 하면 What. 아 소리 누가 내죠? 아 어. 아 어. 아 소리 누가 내죠? A가 내죠.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그렇죠. 에이, 에, 아, 어쩌나. 난트 소리 누가 돼요? 자, what은 아주 중요한 단어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What color? What color 했듯이 무슨 색깔? What이 무엇, 무슨, 어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색깔? 그니까 그 다음에 it은 묻는 느낌이야, 묻지 않는 느낌이야. 여기는 마침표 하고 싶죠? 그럼 it is를 뭐로 바꾸면? it is를 뭐로 바꾸면? is it? is it?로 바꾸면 여기 뭐할수 있다? 표를 할수 있어서 무슨 색깔이니? 그것은 it의 뜻이 그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t's red. 빨갛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It's red.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란 한번 써볼까요? 노란. yellow인데 쓰는 방법은 y, e, l 두개고 o. 그렇지. yellow. e가 무슨 소리 됐는데 여기서 e가 가진 소리 뭐 중에 e, 에, 어 중에 에 됐지. 그치? y가 뭔짓 했어? 짤막한 거지. 그럼 예, 오, 됐죠. yellow. 오케이. It's yellow.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ite 쓸 차례다. white. W, H. 그렇지. I. T. 그럼 I가 I 소리 내려면?
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white.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야 나와라. 자, 그래서 얘는 blue. blue. 쓰는 방법은? 그렇죠. blue. 무슨 시고? 요렇게 요런 뜻일 때는 어떤 시야? 그러니까 어떤 하늘? 파란 하늘.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요런 뜻일 때는 이름 씨란 말이에요. Okay, he is wearing blue jeans란 문장이 보이네요. 그 입고 있는 중입니다. wearing 무엇을 jeans 이 애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지. 이 애는 뭐나 뭐가 될 수 있는데 이 애 중에서 뭐 됐다? 이가 된 거야. 그래서 blue jeans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였더라? black 쓰는 방법은 b l 그렇지. blue까지 냈다. 그렇지. blue. 그렇지. black. 그러니까 black 할 때 이게 아니고 이 소리니까 a가 들어가니까 black black. 그 다음에 크 소리만 나면 되네. black. 크 소리는 nk. blank. nk는 응큰데요. black. 그냥 크 소리만 나야지. k. 그래. k도 크 소리 날 수 있지. black. CK가 확실하게 크 소리 내줬어. CK는 항상 크 소리지. black. black. Okay. 한번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 밤하늘은 까맣다는 문장? 더. 그치. The night sky is black. 잘 읽었어요. Okay.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white. 어떻게 썼더라? 그렇지. white. very good. okay. 얘도 무슨 시로도 쓰이고 어떤 시로도 쓰이고 okay. 자, 그 다음 이건 뭐 어떻게 읽을 것 같아? 자, th는 그렇지. teeth 됐습니까? th, 나 th가 됐는데 th 됐어. 그러면 그는 저 멋진 하얀색 치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맞든 틀린든 읽으면 돼. 그렇지. He had. 나중에 할 거야. 예? 1대1 나중에 할 거라. 아. He had nice teeth. teeth가 아니고 th는 s, s, 혀물고 z, s, teeth. 자, 입술이 붙어서 떨어지는데 붙어서 떨어지면 안 돼. z, s, 메롱메롱 z, s, teeth, teeth. 오케이, 잘 읽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아니 조금 나중 다음 시간에 할 거라고. 아, 다음 시간. 오케이. 바나나 쓸 줄 알죠? 오케이. 아 소리 아 소리 날 수 있는 녀석 누가 있는데 A가 있는데 전부 다 A 들어있죠 여기에. 다 됐고 나 됐죠. banana 읽을 때는 banana. 오케이. 이 바나나 노란색이에요. this banana is yellow.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란 아까 써봤고 잘 썼고요. 오케이. 그래서 해바라기들은 노랗습니다 라는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맞든 틀리든 얘 나눠서 읽으면 돼.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얘 읽고 끝에다가 쓰 붙이면 돼. 일단 얘는 그렇지. sun. 그 다음에 여기까지 소리
플라우 힘 빠졌다 이 이는 플라우 됐고 이 힘 빠졌다 힘 빠진 소리 어 이거 뭐 됐어 flower sunflowers 오케이 그래서 해바라기들은 놀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flowers are 오케이 비동사 mr is 할 때 are 얘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노란이 얘랑 합쳐지니까 뭐 됐다? 노랗다 어떠니 어떻다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또 설명해야 되겠네 Sunflowers are yellow 오케이 그 다음에 초록 Green 쓰는 방법은 그렇죠 green 이가 확실하게 무슨 소리 내고 있다 이 소리 됐습니까 그래서 나무는 4월 달에는 초록색이 됩니다 하고 싶으면 in April April April. Okay. Trees are green in April. April이 뭔 뜻일 것 같아요? 4월이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빨간 red. Red. Okay. 어, 빨간 사과 좀 보세요. Look at the red apple. Okay. 그 다음에 사과는 apple. 색깔은 color 아까 쓰기 했고 잘 썼고요 color 이렇게 됐고 what color is it 또 있네 또 색깔 되게 궁금하네 그 다음에 is다 있다인데 he, she, it과 함께 쓰는 건 he is, she is I랑 같이 쓰는 건 am 그 다음에 you are, we are, they are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남자입니다 he's a boy 됐습니다. Well done. Good job. 쓰기 연습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말하기 소리 내서 꼭 해야 돼. 할 때 집에서 복습할 때. 에이, 말 소리 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한다잉. 네가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만 보면 돼.